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 이용자 교육 도서관 첫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우리 도서관의 연역과 장서 현황을 살펴보고 도서관 시설 및 이용 안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이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문화 행사 소개가 있으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우리 도서관 연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1963년 별관 도서관 자리에서 개관하여 2005년 2월 현재 중앙도서관 자리에 도서관을 신축 개관하였습니다. 2011년 9월 별관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고 2015년 중앙도서관 2층에 북카페를 개설했습니다. 2016년 통합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17년에는 중앙도서관 1층에 ST아트홀을 개관하고 RFID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중앙도서관과 별관도서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금의 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은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장서수는 평형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 도서관이 지향하고 있는 미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미션은 From Books to Booking입니다. 즉, 책과 더불어 즐기고 활동하는 도서관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책을 빌리고 읽고 공부하던 도서관에서 진화하여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도서관, 즐거움이 있는 도서관을 만들자는 도서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킹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울과기대 독서인들이라는 의미가 담긴 독서 프로그램 ST리더스와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며 생각을 성장시키는 독서 커뮤니티 북뿜뿜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금을 걸고 2학기에 독서 에세이전을 공모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책만 보는 곳이 아니죠. 도서관에서는 각종 신기한 초점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언제나 들을 것이 있다. 이것이 도서관이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의 강연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숙해야 할 자료실이나 열람실도 있지만 친구와 왁자지껄 떠들며 토론과 의견 교환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중앙도서관 2층 북카페나 중앙도서관 3층 별관 2층에 위치하고 있는 그룹 스터디실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폐쇄되어 있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시설 및 이용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34번 건물인 중앙도서관과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35번 건물 별관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책이 꽂혀져 있는 서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도서관 2층에 동향서 자료실이 있고 3층에는 사전 잡지류의 참고 연속 간행물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연속 간행물실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별관 1층에는 서양서와 발행일이 오래된 동양서 자료실이 있습니다. 열람실은 공부하는 독서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관 1층과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명절 기간을 제외하고 운영됩니다. 그룹 스터디실은 중앙도서관과 별관도서관 모두 위치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그럼 먼저 중앙도서관 1층 시설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중앙도서관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도서관 건물 2층으로 진입하시게 됩니다. 2층으로 진입하시면 우측에 북카페를 거쳐 메인홀에 위치한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을 내려가면 1층에 자리 잡은 휴식 공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휴식 공간에는 간단한 독서와 담소를 나누거나 조별 과제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1층 휴식 공간 중앙에 큰 나무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나무는 2020년 여름에 설치되었는데 어느덧 도서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쉼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1층 휴게 공간 맞은편에는 ST아트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강연, 공연, 전시 등을 합니다. 학생들도 물론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용이 불가하고 동아리, 학과 행사에 한해 대여가 가능합니다. 공간 이용을 원하는 학생은
도서관 사무실 전화번호 9031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명과 음영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클래식 연주, 강연, 댄스 동아리, 미니 학술 세미나 등 다양한 공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중앙도서관 2층 북카페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도서관 현관으로 진입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 장소 협찬이 되었을 정도로 중앙도서관의 명물 장소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각종 음료가 판매되고 간단히 볼 수 있는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카페를 지나 중앙홀로 진입하는 길에는 작은 자작나무 길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 역시 1층 휴게 공간의 나무와 함께 설치된 구조물로서 학업에 지친 과기대인에게 순간의 힐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작나무 길을 지나면 만나게 되는 중앙홀인데요. 이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랩탑 컴퓨터로 과제를 할 수도 있고 권장 도서와 최신 도서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우측에는 참고 간행물실 및 멀티미디어실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좌측 사진이 1층 휴게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 우측 사진은 지난 ST리더스 에세이 공모전의 선정도서입니다. 선정도서 목록은 과기대 도서관 포털 북카 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보신 중앙홀을 지나 동양서 자료실로 입장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테마서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도서관 내 작은 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점에 꼭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은 아니듯이 친구를 만나는 장소로 이용하거나 최신 베스트셀러, 교수님들이 추천해주신 도서, 공강 시간을 보내거나 여가를 즐기기 위해 간단히 볼 수 있는 만화, 여행서, 취미서적 등 다양한 주제의 책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꼭 도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가벼운 마음으로 들려서 잠깐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길 바라며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다음은 RF ID 대출 반납 시스템으로 대출과 반납 처리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요. 대출 시에는 먼저 대출을 터치한 후 로그인한 다음 대출할 책을 올려놓으면 자동 대출이 됩니다. 딸린 자료가 있는 도서나 RF ID 인식이 잘 안 되는 도서일 경우에는 대출이 안 되니 열람 카운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납 시에는 반납할 책을 올려놓고 반납을 터치하면 자동 반납이 됩니다. 반납한 책은 옆에 북트럭에 놓아주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2층을 지나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3층 참고 정기 간행물실에는 사전과 같은 참고 도서와 잡지와 같은 연속 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와 연속 간행물은 대출은 되지 않고 열람만 가능합니다. 또한 신문과 강의 도서를 여기서 볼 수 있고 스캐너와 복사기도 이용 가능합니다. 스캔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3층을 꼭 방문해 주세요. 그 외에 3층에는 멀티미디어실이 있는데요. 이곳에선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논문의 원문 검색을 할 수 있고 노트북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본인의 노트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VD를 대여하여 무비존에서 친구와 영화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2층 출입구 바로 앞에 설치된 무인도서 대출기입니다. 이곳은 자료실 운영 당일 신청 도서에 대하여 폐관 이후 야간, 주말, 휴관일에 무인 기기를 이용하여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도서관 홈페이지나 도서관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도서관 2층 출입구 왼쪽에는 도서관 운영 시간이 지난 후에 반납을 할 수 있는 반납함이 있습니다. 주중과 주말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이로써 중앙도서관 탐방을 마쳤고 중앙도서관을 나오면 바로 옆에 별관도서관이 있습니다. 별관도서관 1층에는 서양서 자료실이 있고 동양서와 같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별관도서관 1층과 2층에 있는 열람실은 도서관 모바일 어플이 좌석 배정 시스템에서 지정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열람실 입장 전에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를 꼭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용자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오전 오후 매일 책상과 바닥을 방역하고 있으니 이용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공간이 별관 도서관 2층입니다. 우리 학교 특성상 공대 비중이 높고 팀별 과제가 많아서 학생들의 그룹 스터디실 수요가 많은 것을 도서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인에서 10인실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룹 스터디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은 1회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입장을 할 때는 70% 이상의 학생 모두 학생증을 입구에 찍어야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공간 오픈 스터디실 와글와글입니다. 이곳에서는 약간의 소음이 허용되는 도서관 유일의 공간으로 가변형 책상과 의자가 있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부터 시작해야겠네요. 화면 상단 중앙에 로그인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학번과 포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만약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아래로 내려 포털을 클릭해주세요. 포털을 클릭하면 대학 포털 사이트로 나옵니다. 잊어버린 비밀번호 찾기 참 쉽죠? 아니면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검색입니다. 통합 검색에 서명이나 저자명 주제를 입력하면 원하는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하는 방법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행본뿐만 아니라 각종 저널도 검색이 가능해서 더 다양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소장 자료와 아티클이 나오는데요. 소장 자료는 단행본, 인쇄 연속 간행물, DVD, 전자책을, 아티클은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학술 DB와 학술지 논문, 오픈 액세스 아티클, 책임 정보 등을 말합니다. 저는 과제를 위해 검색한 것이라 아티클을 보겠습니다. 학술 논문이 175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첫 번째 검색된 논문의 풀텍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연결이 되는데 다운로드 혹은 논문 보기를 누르면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이럴 때는 개인 보관함에 가서 담기를 누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4차 산업이라는 보관함을 담아보겠습니다. 4차 산업 보관함으로 이동해 연결된 URL을 클릭하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논문이 담겨 있습니다. 과제할 때 유용하겠죠? 다음은 대출, 연장, 예약 현황입니다. 대출한 책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로그인 상태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대출한 책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대출 현황에서 연장을 클릭하면 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서 예약하는 방법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예약 도서는 대출 가능한 책이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우선 통합 검색에서 서명을 검색합니다. 찾는 책에서 대출 중 표지 옆에 있는 예를 클릭하면 예약 순위와 예약 확인 창이 뜹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예약이 됩니다. 책이 도착하면 예약 순위가 된 사람에게 예약 도서 도착 문자가 발송됩니다. 예약 문자를 받으신 후 3일간 찾아가지 않으면 예약은 취소되고
다음 순위에 연락이 가니 꼭 기간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입니다. 도서관이 수정하고 있지 않은 도서를 신청하는 것으로 도서가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자료 구입 신청에서 온라인 희망도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찾고자 하는 도서를 검색한 후 검색된 도서에 도서 신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신청자 신분을 체크하시고 도서 신청을 클릭하면 도서 구입 담당자가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자에게는 구입 및 정리 후 자료실에 도착하게 되면 희망 도서 도착 문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약 문자와 마찬가지로 문자 도착 후 3일 내 자료실에 가시면 카운터에 보관 중인 도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일 이후에는 신착 도서 허가에 꽂히게 되어 누구든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1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야간 휴관일 대출 서비스입니다. 운영 시간이 지난 폐관 시간에 신청한 도서를 찾아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료실 운영 당일 마감 1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토요일 및 휴관일은 신청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연구 지원, 야간 및 휴관일 도서 지출 서비스에서 하단에 있는 글쓰기를 선택한 후 서식에 맞춰 신청하시면 도서관 폐관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개관 시간 전까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홈페이지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애플스토어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을 검색하여 모바일 앱을 다운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입부터 좌석 예약, 도서 구입 신청, 연장 등 컴퓨터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도서관 앱에서도 모두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항목은 자료 검색이 되겠죠? 자료 검색 항목에서 내가 찾고 싶은 주제어를 검색합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이북과 같은 전자자료만 검색할 수도 있고요. 주제별로도 볼 수 있고 발행 연도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단, 논문 자료를 보려면 외부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대출 중인 도서는 예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도서를 연장하고 싶을 때는 마이 라이브러리에서 연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북을 보고 싶을 때는 전자책을 클릭하면 됩니다. 또 독서 에세이 대출이나 독서 커뮤니티 활동, 추천 강연에 대해서는 독서 포털 북카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들어오실 땐 모바일 열람증을 열어 QR코드를 찍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열람실을 이용하실 때에는 좌석 배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문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간을 지식과 활동으로 채우는 도서관 문화 사업으로는 앞서 설명한 ST 리더스, 독서 커뮤니티 북뿜뿜, 목요일 도서관 추천 강연 등이 있는데요. 이에 관한 정보는 서울과기대 독서 포털 북카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독서 에세이 공모전 ST 리더스입니다. 2017년도에 시작하여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에세이 공모전입니다. 선정 도서를 읽고 독서 에세이를 과기대 독서 포털 북카든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수상 30만원 등 푸짐한 장학금도 걸려 있으니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하는 학우 여러분께서는 독서포털 북가든에서 선정 도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독서 커뮤니티 북뿜뿜입니다. 첫 번째, 뿜은 친구. 두 번째, 뿜은 토론을 의미하며 이는 책을 읽고 친구와 토론을 하는 과기대 인을 표현합니다. 독서팀에게는 토론 도서와 활동비를 지급하고 수료증도 드리니 친구들과 꼭 참가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목요일 도서관은 학내 교수님들께서 교양 강좌를 재능 기부 형태로 꾸려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열린 강좌입니다. 강좌 관련은 독서 포털 북가든이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외부 유명 작가 및 전문가를 초빙하는 초청 강연도 2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학교 포털 에픽 폴리오, 학습 활동, 교내 비교과, 초청 강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도서관 첫걸음을 시작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 도서관은 이렇게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며 서울 과기대인의 지식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우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 ST 리더스 선정 도서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도서관 첫걸음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번 학기 읽을 책을 만나러 가볼까요?